예, 안녕하세요. 저번 주에 제가 왔었는데 3일 만에 오이가 확 변했네요. 네, 많이 컸죠. 예. 여기 무농이 생생 팔팔하고 팔고는 연면시비 해가지고 준 거잖아요. 네. 그 작년하고 좀 어때요?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은 잎 자체가 크고요. 화방이 커요. 잎 자체를 보시면 잎 자체가 크게 나오죠? 작년에는 어땠는데? 작년에는 지금 이 정도 잎이었다. 그러면 작년엔 잎이 한 요만큼밖에 되질 않았어요. 사이즈가 거의 한 두 배 정도 된 것 같죠? 지금 저 봐, 화방이 이렇게 붙는데, 기소 세력 붙는데, 네. 그 작년하고 또 꽃은 하고 과일은 또 어떤지? 우선은 다른 건 모르겠고, 꽃이 너무 커요. 그래서 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. 지금 보면 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, 여기다가 연막을 할까 걱정할 정도로 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. 만약에 벌이 들어오면, 수종 때 벌이 들어온 문제가 끝에가 곰봉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다 연막을 해갖고 살충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, 색깔은 뭐 너무 좋아요. 오이 색깔이 좋아요. 그러면 지금 몇 주 심은 거죠? 지금 22,000주요. 22,000주요? 네. 와, 그러면은 지금 그걸 주고 나서 로스율이 심었을 때 죽는 오이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0.01% 전체로 100%가 채 안 죽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은 저 88 같은 경우는 천평용인데 지금 반씩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. 3일 간격으로. 네, 3일 간격으로 주고 있어요. 반씩 주고 있는데 그거는 양을 좀 늘릴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 겹순이 자랐는데 이 겹순의 오이가 사이즈가 나오는 시점에 지금 더블로 넣을 계획이에요. 그렇구나. 그리고 작년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진딧물약 쳤는데 올해 진딧물약을 한 번도 안 친 거예요. 원래 생육이 좋으면은 병충해 같은 게 안 오니까. 네. 진딧물이 아예 없어요. 지금 관주를 줄까 했었는데 관주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흰가루하고 지금 제피곰팡이 그것만 치고 있어요. 다른 거 아예 안 치고 있어요. 와, 이만 주면은 어이고 나중에 정신 없겠네요. 사장님 와서 따실 거예요. 아유. 따시겠죠. 그러게요. 일어났으니까 따시겠죠. 전 믿어요. 와, 아이고. 예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